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을 임시시설에만 의존해 저장하고 있는데 이 시설마저도 예상보다 더 빠르게 차버릴 거란 조사가 나왔습니다. 해법을 찾지 못하면 원전을 차례로 멈춰 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장세만 환경전문기자입니다. 부산 고리원전 1호기 내부. 다 쓴 핵연료봉을 임시 저장시설 내 10m 깊이 수조에 넣어 식히고 있습니다. 두꺼운 콘크리트와 스테인레스 강 이중 구조로 돼 있고 냉각 펌프로 늘 40도 이하 온도를 유지합니다. 수조에 가득 찬 핵 폐기물 포화율이 90%를 넘긴 곳은 이곳뿐이 아닙니다. 대부분은 수조가 원자로 건물과 연결돼 공간 확장이 불가능합니다. 산업부가 관련 학회를 통해 핵 폐기물 저장 시설의 포화 시점을 계산해 봤더니 2년 전 계산보다 1, 2년 더 앞당겨질 걸로 나타났습니다. 신월성 원전은 2년이 앞당겨졌고 한빛과 한울 원전은 각각 1년씩 포화 시점이 빨라졌습니다. 한빛 원전은 해법이 없는 한 7년 뒤 원전 가동이 불가능합니다.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도 포화 시점 단축에 한몫했습니다. 10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신한울 3사가 또 추가로 고려가 됐고요. 계속 운전을 하는 걸로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근본 해법인 영구 처분장 특별법이 국회에 올라와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돼도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는 추가로 37년이나 걸립니다. 정부의 대안은 원자로 건물 바깥에 짓는 건식 임시 저장 시설인데 주민들은 사실상 영구 처분장이 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임시 시설의 사용 연한을 분명히 하는 등 주민 불신을 해소할 적극적 노력이 절실합니다. SBS 장세만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